이것은 라이브와 촬영 현장입니다. 김유신이란 역할이고요. 정말 활발하고 활기차고 항상 매사가 즐거운 아이지만 마음속은 따뜻하면서 생각이 깊고 감정도 어느 정도 있는 그런 좀 두 가지 모습을 가지고 있는 아이를 맡았습니다. 아이죠? 고등학생이니까. 아, 처음에 좀 연기하는 게 좀 어렵기도 했었고 어색했었는데 그래도 이제 리딩하고 계속 연기를 하다 보니까 많이 좀 나아진 것 같아요. 제가 이제 모니터 할 때도 그렇고 그리고 이제 뭔가 유신화가 되려고 정말 노력을 많이 해가지고 다행히 잘 촬영하고 있는 것 같아요. 뭐야, 수기는 왜 이렇게 뜨미치는 거야? 아, 예, 이요. 하나라라라라. 이제 들어갑니다. 우선이 위치 좀 뒤로 잡아. 액션! 액션! 근데 뭐야, 저거 쳤었어. 이거 그때 쳤었는데 없길래. 중간에 집 갔어. 제이 언니 친한 동생이에요. 안녕. 너는 머리가 촬영 갈 새끼야? 네. 넌 촬영 꼭 쓰이세요? 네, 유신아, 오소리 한번 볼래? 오소리 한번 볼래, 이때? 오케이. 야, 김유신, 너 빨리 뭐 좀 벗어. 응. 또 보자, 오소라. 안녕히 가세요. 설치하고 이거 트랩이야? 좀 더 위로 올려. 각도를 좀 위로 올려. 다음 신 Let's go. 라이브 미츄. 라이브 원 미츄. 자, 스타트. 자, 레디 액션. 어차피 뭐가 됐든 수많은 시선을 견뎌야 하는 건 똑같으니까. 호랑이라는 그 저의 친한 친구의 사정을 알게 된, 속마음을 알게 된 그런 신이었는데 이제 거기에 대해서 제가 이제 생각하지 못했던 감정들이 표현이 되는 그런 신이었거든요. 그래서 아마 이런 신 좀 중요하지 않았나 싶습니다. 뭐 했어요? 누가 안 했어요? 누가 안 했어요? 하나, 둘, 셋, 넷! 제가 2학년 1반 출신인데 2학년 1반이 오늘로써 이제 촬영이 종료가 되거든요. 추억도 남길 겸 저에게도 고마운 친구들이어서 이렇게 영상을 찍고 사진도 찍었습니다. 라이브 원 미츄. 이렇게 여러분 계단 조심해요. 계단을 올라갈 때 칼로리 소모가 되게 좋아요. 살 빼는 건 굉장히 효과적입니다. 이 하체의 힘의 밸런스. 이 계단 오르는 게 정말 일이 정말 커요. 그래서
저는 다이어트 할 때나 운동할 때 계단 오르기 내려가기를 되게 많이 했어요. 여러분도 해보시면 되게 좋을 거예요. 근데 관절이 안 좋다 그러신 분들 좀 조심하시는 게 좋아요. 이게 내려가고 올라가고 그런 게 무릎이 굉장히 안 좋습니다. 여러분 조심하세요. 어, 다 왔어요 여러분. 이렇게 뚝딱 옵니다. 여러분 트레이닝 해봐요. 굿 팔로우 미. 10월 1일 날 3일인가? 푸른 달 때인데 블록은 3년에 한 번 보고 수원 빌어 이러실지 모르겠지만 블록 하지만 나와 함께라면 이러실 거야. Follow me. 고독해요. 촬영 끝. 고생했어요. 이제 갈게요. 안녕.